생각보다 더 좋아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안녕하세요. 하늘TV의 우정구 하늘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도령님께서 또 예언 적중을 하셨어요. 아, 제가요? 네. 그 윤석열 후보와 네. 이재명 후보의 사주대결 영상을 우리 찍었었잖아요. 그쵸. 9월달에 올라갔나? 10월달에 올라갔나? 어, 네, 올라간 것 같네요. 네, 올라간 지 꽤 됐는데 그 영상 속에서 네. 도령님이 이 11월달이 되면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지를 거다. 윤석열 대선 후보 입장에서 이재명 지사를 한번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된다. 양력한 11월, 12월쯤 되면은 이재명 대선 후보를 한번은 조금 추월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겠나 한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지금 날짜가 11월 지금 12일이거든요. 정확하게 그 시기에 일어났네요. 뭐 항상 뭐 공수대로 어느 정도 요즘에는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서 몰랐는데 아무튼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자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래서 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렇게 네. 지지율을 앞섰으니까 좀 네. 운기가 네.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연말에 이 운기가 잘 지속이 네. 될지 알겠습니다. 공수 한번 받아볼게요. 생각보다 더 좋아요. 네, 생각보다 제가 그때 10월달인가 9월달에 그때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제 사주 대결 이런 느낌으로 봤을 텐데 그때 할 때는 조금 아슬아슬하게 앞지른다라는 기운이 강했거든요. 근데 5반기를 한번 뽑아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좋아요. 하늘도령이 매주 화, 수, 목, 금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발 5반기에서도 그쵸 운기가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다. 한동안 이것들이 저는 잠깐 유지가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될 확률이 있다. 올해 지금 11월 초인데 연말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운기들이 그쵸 연말, 그러니까 이제 끝무렵, 내년 초, 요 끝날 무렵, 요 시기쯤에 윤석열 대선 후보가 망신수가 한 번 더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문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선 후보가 뭐 지금 뭐 예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셔서 좀 풍파가 많으셨는데 요게 한 번 더 연말에 내가 언행에 있어서 실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시니까 요때 아마 다시 이재명 대선 후보한테 지지율이 다시 역전당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연말에 조금 입조심 말조심 언행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또는 이제 참모진들이 막 써주는 거 연설문 읽고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만 잘 조심하시면은 내년에 그 대선 후보에 있어가지고 운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잠깐만! 하늘도령을 또 보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도령님이 지금 이제 정치적 이슈를 다루는 영상들을 많이 찍으셔서 네. 댓글도 좀 약간 매운맛으로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거 뭐 이렇냐 저렇냐 네. 하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어차피 뭐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입장이지 제가 뭐 특정 후보를 뭐 지지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는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는 좋다 생각을 합니다. 좀 그게 너무 과분해서 이제 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게 조금 아쉬울 뿐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지만이 뭔가 시대가 원하는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넓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이제 지지율 이슈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운기가 크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요때 이제 요 페이스를 잘 유지해야지만이 내년에 사실상 이루어지게 되는 대권 레이스에 있어서 우위를 많이 점할 수 있으니까 연말에 들어오게 되는 망신수 언행에 있어가지고 문서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운기 끝까지 잘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근데 이제 도련님께서 이런 정치 관련된 영상들을 또 되게 많이 찍으셨잖아요. 네. 댓글에 우리 도련님께 진보인지 보수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왜 궁금하시지? 제가 뭐라 답변하기 좀 어려우니까 오반기를 뽑아서 좀 공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보인지 보수인지 궁금하신 분들 잘 보세요.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네. 저는 솔직히,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자리인데, 그냥 누군가든 합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는 중도입니다. 중도,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태양감을 끼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사료가 되네요.